안녕하세요. 햇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케시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록으로 월동하는 단연초고요.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아직 피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얗게 피는 스토케시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색이 있어서 오늘 주문해서 왔습니다. 노랑 스토케시아도 있고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월동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습기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건조하게 키우면 굉장히 예쁜 짓을 하는 그런 꽃입니다. 어제 그제 비가 왔더니 이렇게 폭삭 내려앉았어요. 폭이가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녹아서 잘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그런 스토케시아예요. 굉장히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폭이는 위태위태하네요. 이거는 한번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해서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물올림을 오늘 저녁에 해놓고 내일 아침에 상토에 꽂아서 삽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잎 상태를 보니까 이 줄기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부패가 됐어요. 이 땅이 마사가 거의 80%가 마사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비가 종일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스토케시아는 잘 견디고 있고요. 아주 생생합니다. 굉장히 물움병에 약한 그런 스토케시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네, 제 마음이 그래도 한결 낫습니다. 스토케시아였습니다. 상록으로 월동해서 자라는 단연초입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